부터 아 정말 놀라운 날, 녹취록의 날. 저는 제목을 윤석열 김건희 종말의 날이라고 불렀지만 아 오늘은 진짜 녹취록 데이. 지금까지 나왔던 녹취록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야 우리가 녹취록 가지고 많은 사람이 국정감사 때 기대한 게 뭐가 있냐면 명태균과 김건희가 직접 대화한 녹취록이 나오지 않을까? 그거 사실은 많이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이슈가 많으니까 김건희 녹취록이 하나 좀 나올 것 같은데? 아 근데 막상 김건희 녹취록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명태균 말만 있지. 어? 강해선 씨 말만 있지. 김건희 녹취록이 안 나오니까 아유 안 나오나 했어. 야 근데 웬일입니까? 윤석열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녹취록이. 사실 우리가 김건희 녹취록에 관심을 가진 많은 이유는 뭐냐면 사실 김건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 김건희가 뭐 지금 뭐막 공천 장사를 하건 명태균하고 뭘 꾸미건 뭘 하건 사실 그게 핵심이 아니고 김건희가 왜 했겠어요 그런 걸 배후에 윤석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공천을 어떻게 뭐 해줬다느니 안 해줬다느니 이거 말 나와도 그게 윤석열하고 직접 연관이 안 되면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까지 가냐 안 가냐. 윤석열이 나는 몰랐다. 부인이 막 나대고 그러는데 나는 몰랐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나는 얘기 안 했는데 밑에 사람들이 김건희한테 자기들이 알아서 긴 거다. 뭐할 말이 없어. 그리고 설마 대통령의 이 진짜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직접 나오겠는가 했지요. 근데 녹취록이 오늘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했어요.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MBC에서 언론사들이 이거를 갖고 있었나 봐. 근데 MBC가 그거를 30일 날인가요? 이거 뭐냐? 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거를 엄청 검증하다가 민주당이 먼저 오늘 아침 9시 반에, 먼저 공개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야, 진짜, 대박인 날입니다. 대박인 날. 와, 이럴 수가 있나. 오늘 민주당에서 오전 9시 반에 윤석열 명태균의 대화를, 그 원본 파일이 아니고, 원본 파일을 또 누군가 옆에서 녹음한, 그래서 음질이 안 좋지만, 내용은 너무 분명한 내용이죠. 그걸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게두 개거든요. 그두개 녹취록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2022년 5월 9일. 5월 9일은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하기 파 전날이에요. 이미 당선됐고, 응? 당선자 입장이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취임하기 바로 전날. 바로 전날인데, 5월 10일이 어떤 날이냐면은, 5월 10일 날, 그 공천이 발표됐단 말이에요. 아마 5월 10일 맞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월 9일, 5월 9일, 그 다음 날이 윤석열 취임 날인데, 5월 10일 날 공천이 발표돼야 되는데, 아직 김영성 공천을 잘 모를 때야. 근데 이날, 명태균과 윤석열이 직접 통화했는데, 윤석열이 공관위가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줘라. 했는데, 당이 말이 맞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야, 씨.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질이 안 좋아요, 별로. 야, 정확하죠?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줘라 했는데 그랬는데 말이 맞네? 그런 거 아닙니까? 당이 말이 맞네? 김문태 씨가 진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대화만으로 이두 사람이 얼마나 끈끈한 사이인지가 딱 느껴지거든요.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얘기예요. 우선
공간이가 윤석열한테 이거 공천자 명단 들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부터가 문제죠. 공간이가 들고 오면 안 돼요. 어? 공간이가 들고 오면 안 된다고요. 공간이가 윤석열한테 들고 오면 안 되는 거죠. 아, 실제적으로 대통령들이 공천에 뭐 관여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걸리면 안 되는 거지. 아,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 아무도 당내 공천에 관여 안 했을까? 뭐 관여 안 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 대통령이 관여 안 했겠어. 누구나 다 관여하고 어느 정도 입장이 나오고 했겠지. 근데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했겠지 하는 거하고 이렇게 아예 녹취가 공개되고 지 입으로 공간이가 들고 왔는데 내가 김영선 어? 주라고 했어. 말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박근혜가 있잖아. 박근혜가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 나온 거예요. 공천 개입으로. 근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박근혜의 공천 개입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아무개를 공천 줘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친박, 진박 의원들 이름 넣어가지고 여론조사 돌린 거. 그것 때문에 공천 개입이라고 해서 감옥 간 거예요. 징역 2년. 그거 누가 감옥 보낸 겁니까? 윤석열이 보낸 거예요. 이 녹취록 나오는 바람에 오늘 국힘당들은요. 다 전멸이에요. 전멸. 전멸. 지금 방송에서 여당 패널들 나와서 얘기하는데 다 할 말이 없죠. 뭘. 뭐 말도 안 되는 변명들 나오지만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오늘은 정말 이 뭐라고 할까? 폭풍전야. 폭풍전야. 여당 패널들도 오늘 말을 못해. 다 사색이야. 말을 못해. 폭풍전야. 내일이 여러분 운영이 이 국정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민주당이 이거를 왜 오늘 터뜨렸을까? 왜 오늘? 왜 오늘이냐면 11월 1일 운영위가 있거든요. 운영위 열리면 이제 이 문제를 아예 이제 딱 전면으로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을, 지금 벌써 12시 넘었으니까 11월 1일에 있을 운영위는 여러분들 아마 시간 나른 대로 튼튼히 보십시오.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첫 번째 녹취록이었고요. 그 민주당이 녹취록을 이것만 공개한 게 아니죠. 하나 더 공개했습니다. 하나 더 공개한 건 뭐냐면 5월 9일 날 이렇게 이야기했고 김영선 공천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명태규 씨가 지인한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야, 내가 끝냈어. 막 자랑하는 거. 그 자랑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명태규 씨가 윤석열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김건희가 얼마나 윤석열을 우습게 여기는지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훨씬 더 노골적인. 한번 보겠습니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어? 명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기 그 만든 게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뭐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앉자 뭐 앉자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앉자 저거 앉자 안 한 거야. 그 네.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다 해도 알았어 내가 지금 했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네.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십시오. 이래서 그 전화 끊은 거야. 이거는 지금 아까 5월 9일 날 상황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5월 9일 날 상황을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윤석열하고 통화하는데 윤석열이 통화하면서 김건희하고 이야기한 걸 본인이 수학의 너머로 들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는 겁니까? 김건희가 지시하는 대로 다 따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관 안 치는 거 뭐 하는 거 다 김건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김건희가 5월 9일 날 윤석열과 이 명태규 씨 전화 끝난 다음에 바로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꼭 오십시오. 뭡니까? 윤석열이 직접 윤상현 다시 윤석열이 공간위원장이거든요.
전화 걸어갖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대박. 더 이상 이거 가지고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야, 이거는 뭐 사실은 누구나 이걸 보고 아,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여당 패널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끝난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해. 근데 이게 오늘 몇 시에 나온 거냐면 9시 반. 오늘 9시 반에 나온 녹취 방송인데 이 민주당 기자회견, 이 긴급 기자회견 한 거거든요. 이 긴급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11시 반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죠. 대통령실이 원래 항상 이렇게 막 입장을 내고 그러지 않아요. 원래 무시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주 속보로 입장이 나왔어. 근데 속보로 나와가지고 정확한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략 어떻게 나왔냐. 대통령실 윤석열 당선인 공천 관련 보고 안 받았다. 그 당시에 윤석열이 당선인이었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공천 결정권자 이준석 대표, 윤상현 공관위원장, 공천은 준석이하고 상현이가 했다. 그 말이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김영선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안될살 한 게 아니다. 당시 명씨와의 통화 기억 남을 중요한 내용 아니다. 명씨가 김영선 계속 이야기에 좋게 이야기한 것이다. 야, 이게 대박이에요. 차라리 대통령실이 입덧치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아마 며칠은 버틸지도 몰라. 근데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다 깨져버렸어요. 지금 이거는 뭐 10시 반에 나오는, 10시, 이거 몇 시야? 11시 반에 나오는 바람에 정리가 안 됐는데 좀 시간 지난 다음에 대통령실 입장에 좀 정리가 됐죠. 기사화 됐어.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실이 언론에 공지한 겁니다.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 당시 윤 당선인과 명 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다.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게 변명이 돼요? 난 정말 깜짝 놀랐어. 이게 뭡니까? 아니 명씨가 한마디로 그러니까 명씨하고 통화한 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통화하는 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이거 딥페이크야 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면 민주당이 걱정했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거는 윤석열이 우선 5월 9일날 통화한 건 맞아. 인정했단 말이에요. 인정하고 명씨가 김영선 후보 계속 공천 이야기하니까 아 그냥 좋게 얘기해 준 거야. 아니 왜? 명태규 씨가 뭔데? 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 다음날 취임이에요. 지금 당선인 신분이고 이미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힘 엄청 셀 때 아닙니까? 근데 취임 전날 통화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명태근 달래려고 거짓말로 아 그냥 한 얘기예요. 그 말 아니야. 아 명태근이 뭔데? 그렇잖아요. 윤석열이 뭐가 아쉬워서 김건희가 뭐가 아쉬워서 명씨를 달래려고 그냥 좋게 말해주려고 이런 거짓말 합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동아일보거든요. 동아일보가 뭐라고 하냐. 여기서 동아일보가 또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느냐. 아니 그런데 대통령이 지난번에 명태균 양호는 2021년 대선 경선 이후에 연락한 적 없다고 하지 않았어? 윤석열이 분명히 경선 이후에는 명태균하고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뭡니까? 통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 뭐 명태근 공천 문제를 떠나가지고 우선 거짓말했죠. 거짓말. 이 거짓말만으로도 사실은 탄핵 사유예요. 제가 볼 때는. 아, 워터게이트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닉슨이 뭐
민주당 당사 가갖고 도청하라고 시킨 거 아니잖아요. 닉슨이 거짓말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때 탄핵 위기에 있다가 하야한 거예요. 대통령실 변명 보세요. 취임 전날 여러 사람한테 전화가 온 터라 대통령은 여전히 기억을 못하고 있더라라며 사과에 대해서는 공천 개입이 드러날 경우에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웃기죠. 공천 개입 드러나면 씨발 수사받고 감옥 가야지 무슨 사과를 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이 아, 난 공천 몰라. 그 당시에는 이준석하고 상현이가 한 거야 하니까 이준석도 지금 여기에 관련된 게 많잖아요. 이 새끼도 지금 명태균하고 연관된 게 많고 여러 가지가 많아 뭐가. 그러니까 이준석 갑자기 바로 페이스북에 글 올렸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변명하다니 말미잘도 이거보다는 장 대응할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는 줄을 알지 못했고 또 후보 측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건 바로 니들이 해명해야 합니다. 아, 나는 이준석이 지금 굉장히 쫄았고 이 새끼 겁먹었구나 들은 표현이 거칠어지잖아요. 어? 그건 바로 니들이 해명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 정제되지 않은 이런 페이스북까지 나올 때는요. 이것들이 굉장히 지금 급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새끼도 급해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핑퐁 게임 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민주당이 공개했는데 오늘 공개한 그 내용 있잖아요. 그 제보. 제보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 내용들을 막 공개했던 뭐 명태균이라든가 아니면 강혜경 씨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3자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이 제보가 민주당 공익제보센터로 들어온 거래요. 공익제보센터로. 아예 우리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대놓고 제보한 거 아닙니까? 어? 지금 나오는 말로는 그 김영선 의원의 운전기사 뭐 얘기도 나오고 막 얘기하던데 하여간 이렇게 지금 공익제보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오늘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 하루 앞두고 이거에 대해서 그 제보의 진위와 신뢰도를 철저히 검증했다는 거야. 검증했는데 하나 제대로 검증 못한 게 있어요. 민주당이. 뭐냐? 탐지 기술 등을 통해 조작 여부를 확인을 못했대. 확인을. 왜냐면 요새 AI 기술이 워낙 뛰어나니까 딥페이크 기술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사실 딥페이크. 근데 민주당이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야. 딥페이크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조작이 아닌지를 검증을 못했는데 민주당이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이에요. 11월 1일 날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사실은 좀 위험을 감수하고 10월 31일 날 공개해버린 거야 그냥 사실은. 왜냐면 MBC도 공개 안 했거든요. MBC도 이거 알고 있었는데 법률 검토하느라고 공개 못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치고 나온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대통령실이 한 시간 만에 나와가지고 아, 통화한 건 맞아. 통화한 건 맞는데 중요한 얘기는 안 했어 해버리는 바람에 이 딥페이크에 대한 이런 염려 같은 건 싹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죄 지은 놈들은 뭐라고 할까? 지들 스스로 발에 도끼를 찍는 거예요. 지들. 근데 걱정이 되지, 근데. 왜냐면은 무조건 부정했다가 민주당이 지금 또 뭘 들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민주당이 녹취록 이것만 있겠습니까? 또 2탄, 3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내가 뭔가를 거짓말 했을 때 또 다른 게 나와가지고 거짓말로 드러나면 더 문제가 되니까 이것들이 거짓말 못하고 인정을 한 거지. 아, 통화한 건 맞아. 통화한 건 맞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야.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유일하게 걱정한 게 뭐였냐면 이 딥페이크와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있을까 봐 걱정을 했는데 뭐 대통령실에서 통화한 건 맞다고 인정해 버리니까 이 위험은 떨쳐버린 거죠. 그럼 민주당이 과감하게 오늘 치고 나간 건 굉장히 잘했다. 잘한 겁니다. 굉장히.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한 명, 두 명씩 기어 나와가지고
지금 이거를 막 변명을 해주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뭐냐? 아, 이거는 사적 대화였다.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입장에서 명태규 씨와 사적으로 대화한 거다. 씨발 더 문제지. 사적으로 이런 대화를 해? 사적인 대화면 다 문제가 없습니까? 이거는 사적 대화할 내용이 아니지요. 아, 웃겨 죽겠어요. 우선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이가 뭐라고 하냐면, 명 씨가 하도 김영성 공천해달라고 우니까 립서비스 한 거 아니겠냐 그러고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립서비스야? 실제로 공천이 됐지요. 공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영선이가 연고도 없는 이 창원에 정순됐을 때 거기서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반발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웃겨 죽겠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지만 명태규 씨가 뭐라고, 명태규 씨가 막 울고 졸르니까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받았는지 통화를 하면서 직접 달래주려고, 아, 내가 말했어. 이런 말을 왜 합니까? 명태규 씨가 뭔데? 그러니까 윤상현의 이 옹호하기 위한 발언이 얼마나 구차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권성동은 더 웃겨. 이 새끼가 박근혜 탄핵할 때 어떻게 했어요? 탄핵할 때 그 탄핵위원장이었어요. 헌재에서 권성동이가 지휘했어. 근데 이 새끼가 지금 뭐라는 겁니까? 누구든지 당원이면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공직 후보자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 1호 당원인 대통령이나 당선인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참나. 나 어이가 없어. 대통령이나 당선인은 1호 당원이래. 아, 당원이 자기 의견 얘기하는 게 무슨 문제야? 야, 그 의견 말하는 게 정치적 중립 위반이야. 공천 개입이고. 대통령이 내가 당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김영선 좀 공천 줘? 이러면 이게 그냥 일반 당원이 얘기하는 거 똑같냐? 그게 압력이야. 그게 압박이고 그게 공천 개입이야.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미친 새끼. 황당해요. 근데 권성동의 이 말은요, 그대로 뭡니까? 그대로, 아, 윤석열이 자기 입장을 밝혀서 김영선 공천하라는 거 인정한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권영세, 아, 윤석열이 5월 9일날은 취임 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었다. 공무원이 아니었으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다. 권성동도 비슷한 입장이죠. 권성동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려면 대통령 신분에서 위법을 행해야 되는데 이때는 윤석열이가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 신분과 당선인 신분을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사실 당선일 때 인수위원회 꾸려진 다음에 사실은 모든 거 다 하잖아요. 몰라, 이거는 나중에 진짜 법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얼마나 구차합니까? 취임 전날 이미 당선인이고 당선인 신분으로서 인수위 꾸리면서 지금 뭐 했어요? 우리는 청와대 안 들어갈 거니까 청와대 개방해. 그랬던 새끼들이에요. 문재인 5월 10일 날 취임시켜야 되니까 5월 9일까지 나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했어요? 5월 9일 날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당선이 안 됐, 이거 아직 취임 안 했으니까 공무원이 아니야? 현직 대통령을 5월 10일까지, 사실은 5월 9일까지 잠자고 나올 수 있는데, 아, 다음날 바로 청와대 개방할 거니까, 너 5월 9일날 미리 나와. 미리 나오라고 했잖아. 그래서 호텔에 가서 그때 아마 자고 온 거 아닙니까? 이랬던 사람한테, 아유, 민간인이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웃긴 놈들, 진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데, 이게 뭐 누가 그걸 듣고, 아, 그럴만하네 하겠어요? 웃기는 소리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민주당이 명태균 녹취록을 공개했잖아.
근데 이 명칙이 오늘 녹취록은요, 보통 녹취록이 아니죠. 명태근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윤석열의 육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핵폭탄이야, 핵폭탄, 진짜.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야. 이미 끝난 거야, 사실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검찰이 명태균 씨 집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11시부터. 야, 얼마나 공교로워. 아, 물론 보니까 검찰은 그 전날, 30일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오전 10시에 나왔대요. 10시에 나와서 11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민주당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 할 거는요,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 주변의 핵심 사람들도 어저께 밤 10시 넘어서 알았다니까, 검찰이 몰랐겠지. 몰라, 알았을까? 몰랐겠지. 검찰은 지금 그냥 일반적인 추정으로는 민주당이 오늘 이렇게 핵폭탄급 기자회견 하기 전에 어제 법원한테 미리 그 영장 청구를 했고, 근데 오늘 나왔는데 중요한 건 딱 얼핏 봤을 때, 오, 지금 명태균 녹취록 막 나오니까 갑자기 검찰이 들이닥치네? 검찰이 오늘 명태균 압수수색하고 두 번째죠. 2차야, 2차. 근데 1차 때는 압수수색 해갖고 뭐 했습니까? 핸드폰 압수수색 하자마자 돌려줬죠?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걸 엄청 처먹었는데 오늘 갑자기 또 들어간 거야. 갑자기 또 들어갔지. 그래서 명태균이 열받은 것 같아. 열받아가지고 명태균 씨가 오늘 한결이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 아, 거의 용산의 선전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2022년 5월 9일까지 윤석열하고 텔레그램으로 대화 주고받은 거 많이 있다. 만약에 내가 구속이 되면 그 메시지를 전부 다 공개하겠다. 그러면 나라가 뒤집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뭘 열받은 거야 지금. 지금 마치 느낌이 이제는 자기를 잡아 놓으려고 하는 것 같죠. 그러는 순간 뭐 한다는 겁니까? 나라가 뒤집어질 거야. 나 다 공개할 거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대선 캠프에서 모든 결정을 김건희가 했대요. 그 의사결정 과정에 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김건희가 명태균을 만나러 올 때마다 노트북을 들고 왔대요. 근데 노트북을 들고 와갖고, 이번 주에는 이렇게 의사결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다 물어봤다는 거죠. 야, 이건 대박이죠. 만약에 이거 진짜라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 물론 아직은 대선 캠프긴 하지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명태균이 오늘 대놓고, 지금 명태균이 이거 말고도 지금 여러 군데랑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기사를 보니까.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실한테 아예 대놓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 구속하면, 가만 안 있을 거야. 다 공개할 거야. 그러고 있습니다. 야,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일이. 그래서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제 우리가, 두 사람을 유심히 지켜봐야 돼요. 유심히. 누구냐? 한 명은 오세훈. 한 명은 홍준표. 왜? 오세훈과 홍준표도 대권에 지금 야심이 있잖아. 야심이 아니고 지금 머릿속에 아주 대선만 머릿속에 있어. 대선만.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지금 대권만 노리고 있는 사람이야. 대권. 내가 볼 땐 거의 대권 환자야. 두 사람 다. 머릿속에 그것만 있거든요. 근데 그들 머릿속에 있는 거는 3년 후. 주 알았는데 이거 여차했다가는 내년에 대선 있겠는데? 그런 마음이 지금 머릿속에 들어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세훈과 홍준표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발언할지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부터는 이제 뭡니까? 머릿속에 아, 내년에 대선할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움직여야 돼. 아마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그걸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홍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죠. 나는 이 글을 보고 너무 웃겼어. 글만 보면은 엄청나게 윤석열을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글이에요.
지금 응? 선거 브로커 하나 때문에 야당이 대통령 공격만 하고 있다. 또 여당은 내부 권력 투쟁만 하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가 간 거다. 꼭 탄핵 전야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 싫어도 우리가 배출할 대통령이다. 이러고 있어. 이게 윤석열 지금 정말 위하는 겁니까? 엿먹이는 거예요? 어? 싫어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을 끝까지 보호해자. 뭐 그런 식의 결론이지만 뭐라는 거야? 탄핵 전야 데자뷰 보는 것 같다. 박근혜 내다 끝났다. 그러고 있잖아. 이거는 윤석열을 위하는 말이 아니야. 아, 윤석열 이젠 탄핵당할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2시간 후에 또 페이스북을 써.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거 뭐냐? 윤석열이 정치판을 모르고 뛰어들다 보니 주변에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다 붙어가지고 했다는 거죠. 거기 그 중에 명태균 씨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하는 말, 어? 지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데 이거 여기 흔들리면 안 된다. 윤통이 무너지면 우리 진영이 붕괴된다 이러고 있잖아. 근데 나는 뭐가 주목됐냐면 윤통.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줄여가지고 윤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최근에 그 홍준표 글들 보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깍듯하게 대해요. 깍듯하게. 근데 갑자기 윤통. 윤통이라는 건 그냥 줄임말이 아니죠. 그냥 뭔가 좀 뭐라고 할까? 존중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또 윤석열에 대해서 깔아뭉개는 마음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 윤통이 무너지면 우리 진영이 붕괴되고 대한민국은 또다시 좌파 포퓰리즘이 판친 나라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윤석열 위하는 말입니까? 아, 저는 윤석열 위하는 말 같지 않아요. 전 딱 오늘 홍준표 글을 보는 순간 아, 이젠 대선을 준비하는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 탄핵된 다음에 어차피 나갔을 때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지층 표도 얻어야 되니까 윤석열을 공격 안 하지. 공격 안 하고 자기는 걱정하는 척 하면서 나중에 윤석열 탄핵 이후에 본인이 배신자 프레임 같은 거 한동훈은 배신자 프레임이 있으니까 배신자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아 그래도 홍준표는 의리가 있었어. 그런 거 노리고 있는 거죠. 아 정말 여우 같은 인간이에요 진짜. 그리고 그 오세훈이 앞으로 뭐 할 건지도 한번 지켜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 대박 윤석열 명태균 1차 녹취가 오전에 9시 반에 공개됐는데 이게 오늘 하루 종일 오늘만이겠습니까? 아마 아, 며칠 동안 또 계속 아마 있을 겁니다. 대단한 오늘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아 대박.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도 첫 번째하고 사실은 바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뭐냐면 2차 녹취록. 제가 근데 음성으로는 못 들었어요. 음성으로는 못 들고 그냥 기사로만 봤는데 민주당이 저녁에 또 2차 녹취록을 공개했대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아마 유튜브에 있을 텐데 제가 방송 준비하느라고 듣지를 못하고 그냥 기사로만 봤거든요. 민주당에서 오늘 저녁에 명태균 녹취록 두 번째로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1차보다는 좀 파급이 약하죠. 약하지만 사실은 1차에서 명태균이 이미 윤석열과의 이런 친분을 과시했기 때문에 2차 녹취록도 야 이거 그냥 뻥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겠죠. 어떤 내용이냐? 오늘 민주당이 저녁에 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녹음 파일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2022년 6월 15일 이 명태균이 지인들하고 통화한 건데 여기에는 조은이 관련된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조은이 전화 왔더라. 대표님 이제 내보고 이러대. 그러니까 갑자기 조은이가 명태균한테 막 아, 대표님 그런 걸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은이가 하는 말이야. 명태균이 광역 단체장 둘 안 치시고 김진태 박한수 진짜 생각하신 대로 지는 알잖아. 한 1년 반 전에 내가 봤으니까. 그러면서
생각하신 대로 두 사람 다 앉히고 저 조은이도 만들어 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명 대표님은 이제 영남의 황태자십니다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아직 조은이의 음성이 들린 건 아니에요. 명택은 말이야 그냥.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윤석열이 장님 무사인데 윤석열을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윤석열은 나를 못 알아봤고 김건희가 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 여사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김 여사가 사람 볼 줄 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응? 어제 6월 15일이죠? 딱 한마디 했어. 김건희 여사. 우리 명 선생님 선물은 김영성 박안수라고. 이게 뭡니까? 이거 딱 분명하게 명태균이 직접 공천에 개입했고 김건희가 그거와 함께 했다라는 명태균의 증언이죠. 물론 이 두 번째 녹취록은요, 오늘 아침에 했던 첫 번째 녹취록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지만 그래도 야 진짜 명태균이 김건희라는 고리를 통해 가지고 공천에 개입한 게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그런데 사실 오늘 공개된 녹취록이 또 있어요. 민주당이 공개한 거 말고 오마이뉴스가 그 공개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게 오마이뉴스가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봤거든요.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와 정말 충격. 명태균이하고 김영선이하고 주고받는 대화거든요. 혹시 들으셨어요? 야, 들으면 충격이에요. 이 기사 보면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김영선이 김건희 뜻을 거슬르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해. 그러니까 명태균이 화가 나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고. 왜 그거 하냐고. 지금 김건희가 오야인데 김건희 말을 들어야지. 하지 말라는데 왜 하냐고 막 화를 내요. 제가 봤을 때는 국회 부의장 문제 같아요. 국회 부의장. 어제 방송했죠? 김영선한테 국회 부의장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가면 끝났다 난다고. 근데 김영선이가 아마 6월 달부터 국회 부의장 나가려고 막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국회 부의장 문제 같은데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명태균이가 막 화를 내는데 야 기가 막혀요. 그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 난 깜짝 놀랐어 진짜. 대표님 왜 얘기해? 하지 말라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 받았다 이제 못 내려왔다 했잖아. 본인 그러면 김건희한테 얘기하셨어 그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전화 왔어요 두 번이나. 아이고 다시 듣게요. 김건희가 붙어야 본인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 아 웬일입니까? 아 갑자기 꺼져버렸네. 아 지금 인터넷이 컴퓨터가 또 이게 상태가 안 좋아갖고 자꾸 막 꺼져요 이렇게. 아 좀만 기다리십시오. 아 이거 왜 그러지? 갑자기 요새 컴퓨터가 또 맛이 가갖고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 갑자기 꺼져버렸어. 방송은 안 꺼졌죠? 예. 네, 아 이거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데 오마이뉴스에 지금 거의 제일 처음에 지금 아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오늘 올라온 거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오마이뉴스. 다시 보겠습니다. 대표님 왜 얘기해? 하지 말라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 받았다 이제 못 내려왔다 했잖아. 본인 그러면 김건희한테 얘기하죠 그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두 번이나 전화 왔어요 두 번이나. 정리해 달라고. 김건희 딱 붙어야 본인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도 내가 그러면 그 앉아갖고 그 저 언론사 해갖고 요리조리 해갖고 예? 언론사 장사해 묵가야 예? 그럼 김건희 대통령 김건희하고 대통령이 내버려 뭐라고 하겠습니까? 장사
장사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지 마서 모르는 건 하지 말아니까네. 안전한 건 본인이 안전한 본인이 안전하게 하겠어 제가.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가 위에서 쏘락하면 쏘야지. 본인이 오야입니까? 본인 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나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 쥔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합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본인 거, 본인 거 다 윤석이랑 전화해서 윤석이 뭐라고 할 줄 압니까 나한테? 시키면 왜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자꾸? 본인 생각이 왜 필요해요? 이렇게 답답하게 정치를 진짜 누가 오다를 준단 말입니까 오야가? 내가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알았어 그냥. 내가 지금 돈 지금 여론조사 장사합니까? 내 여론조사 해갖고 돈 10원에 당기는 거 봤어야. 그 벌은 못 주고 그냥. 내가 그러면 그 앉아갖고 그 저 언론사 해갖고 요리조리 해갖고 예? 언론사 장사해 묵가야. 예? 그럼 김건희 대통령 김건희하고 대통령이 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도 하기 싫어요 지금. 그래 해야 대표님도 공천받고 다른 사람도 하고. 내가 대통령한테 그러면 어? 대통령이 지금 됐는데 당신은 정권교체형에서 여론이 적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그래 하소 이래 할 거야. 어, 김영생이가 이래 이래 하라는데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 오야가 쏘락하면 쏴야죠. 청와대에서 계속 가니까 청와대에서 에? 지역 조사하는 거 어? 대안에서 돌리는 거 그거 받아야지. 내가 이문을 남거나 돈을 벌거나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대표님하고는 아무도 공천 못 받아요. 오로지 대통령하고 사모님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어야 그래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장사 잘하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김건희한테 윤석열한테 돈 받은 거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가서 김영수에 공천 달라고 하고 저 공천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예? 사람 속도도 모르고 심한 자. 서울에 지금 사무실에 언론사 누가 그 사람을 쓰고 누가 그걸 운영한다 말이야. 밤에 괜히 열받고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겠다. 본인 육선되고 아무 내하고 인연 끊고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야 대박이죠 이거. 어? 제가 정확히 뭐 때문에 싸운지는 모르겠지만 아, 싸우는 것도 아니죠. 일방적으로 욕먹고 있는 거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어제 말했지만 국회 부의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국회 부의장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나가잖아요. 나중에 김우성이 나가잖아 끝까지.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나중에 컷오프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 또 컴퓨터가 좀 얹혀버렸네. 아 정말 충격이에요 충격. 근데 이거 보면은 지금 명태구 씨 같은 경우는 누가 오야라는 거야. 말 때문에 김건희 윤석열이 아니야 김건희야 김건희 권력이 김건희한테 있다 딱 그러죠. 그 명태균 씨가 하는 말이 저게 저거 진짜야 거짓말이야 의심이 많이 되는데 오늘 김영선한테 하는 얘기 딱 들어보면 아 이 사람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진짜. 김영선이 꼼짝 김영선이 지금 오선 의원이고 여러분 옛날 한나라당 때 최초는 아니지만 여성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은 엄청 우스워 보이지만 우스운 사람 아니거든요, 사실. 야, 근데 내가 오늘 녹취록 사태를 보면서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참 의아했어, 두 가지가.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 하나 의아한 건 뭐냐면 아니 윤석열이 특수부 정말 이 막 없는 것도 만들어 갖고 씨발 수사하는 새끼 아닙니까? 그 절정 아니야, 절정. 얘네들이 국정농단 수사 다 했고, 했던 거 아닙니까? 박근혜 잡아놓고, 정말, 이 경제 공동체라는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사실 감옥까지 보내고 했던 주적들 아니야. 그러면, 어떤 짓을 하면 되고, 어떤 짓을 하면 안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짓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했지?
아니 나쁜 짓을 하더라도 이 새끼가 나쁜 놈들 잡고 다니는 놈들이었잖아. 그래서 나쁜 놈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 근데 본인이 권력을 잡았어. 그러면은 나쁜 짓을 하더라도 본인이 검사의 입장에서 아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문제가 안 되게 만들어서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상식적으로는요. 아니, 법꾸라지가 뭐야 법꾸라지가. 법을 잘 아는 새끼들이 어?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더라도 법에 문제가 없도록 나쁜 짓을 하는 새끼들을 우리가 보통 법꾸라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윤석열은 지가 법조인이고 특수부 검사였고 어? 국정원다 수사를 했던 놈이 박근혜가 했던 짓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런 짓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 어떻게 직접 통화를 해갖고 이거 다 녹음이 되게 해서 이런 음성들이 나오게 합니까?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 아니면 아, 지가 항상 사람들을 수사하고 공격하고 때렸던 놈이기 때문에 아, 누가 나를 때리겠어? 누가 나를 수사하겠어? 누가 감히 내 말을 녹취하겠어? 그런 건방지고 오만한 마음이 있었던가.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까? 아니, 명태균한테 공천 장사를 하거나 했다고 쳐더라도, 아니, 그러면은 삼자를 이용하던가. 그러는 거지. 어떻게 지가 직접 통화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웃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녹취록이 나와버린 거야. 나 참. 황당하지, 진짜. 황당해. 그 황당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아, 이젠 영원한 비밀은 없구나. 없다.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얘기를 했어. 그럼 그거를 숨기려고 최대한 노력해도, 사실은 명태균 같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그리고 또 그 주변 사람은 또 명태균이 떠드는 거를 녹음을 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젠 어떤 비밀도 완벽한 비밀은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힘들다. 나쁜 놈들은 이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런 증거들이 나올 수가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 특히 윤석열 문제는 앞으로 더할 겁니다. 아, 지금 나와 있는 녹취록이 최악일까요? 그렇지 않죠. 딱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대통령 된 이후에도 그냥 전화를 엄청 하는 새끼들이에요. 야, 윤석열 뭐 이종석 호주 갔을 때 개인 전화로 통화했는데 얼마나 이런 보안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명태균이 아니더라도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일반 보수 유튜버들하고도 통화 엄청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이제 어느 순간 막 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정말 야, 사실 오늘 나온 것만으로도 끝난 건데 앞으로 또 어떤 게 나올까? 특히 내일 있을,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있을 운영위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 그 회의를 주목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